2020년 수능특강 영어독해 12강의 1번 어휘 문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지문은 사실 논리적 구조가 되게 좋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우린 답은 찾아야 되니까 어느 부분이 좀 연결구조가 깨지는지와 그리고 왜 이게 답인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Clutter, 어수선함이 beats us, 우리를 때려눕힌대요.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니까요. 심리적으로나 신체, 육체적으로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가면 될 거예요. Clouds는 구름을 가려버리는 거죠. Our minds, 우리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건데. Making it, 어렵게 하면서요. Difficult, 다목적어, 진목적어니까 뭐를 어렵게 만드느냐. Access, 접근을 하는, Access니까 평가를 하는 거를 어렵게 만들어요. 액세스니까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What truly, 무엇이 truly matters,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여기서는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in our lives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According to F. Jackson에 따르면, F. Jackson 누구였냐? A fellow organizer니까요. 동료, 이제 잘 정리를 해주는 전문가겠죠. 저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Are you, 당신은 a person, 사람입니까? That buys things,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물건이랑 that you don't need, 당신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까? 근데 뭐를 가지고? With money, 돈인데요. You don't have니까? 당신이 갖지 못한 돈을 가지고요. 근데 뭐하기 위해서? To impress니까? 인상을 주기 위해서. People,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That you don't even like. 당신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아. 이 예시가 별로 좋은 글이 아니야.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좋을 수도 있었으나 지금 여기서는 불필요한 일을 왜 하시나요? 어수선함을 왜 가지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수선함이랑 복잡함이랑 바로 매칭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클러트라면 여기저기 엉망진창으로 늘리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먼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단지 남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 없는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까? 삽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돈도 없는데 그럼 이거는 비율 맞추는 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출발이 좋지 않았고 어쨌든 sound familiar 익숙하십니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how disturbing이 일단은 오답이에요. assuring 정도가 되는 건데 이제 얼마나 안도감이 느껴질 겁니까? 라고 하면 we are reassuring 하면은 당신한테 안도감을 줄 겁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 역접의 접속사도 없잖아요. 그렇죠? 역접의 접속사가 사실 있어야 돼요. 익숙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얼마나 좋게 들리나요? 라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야 너 되게 남의 그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지 되게 안정되지 않니? 라고 하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흐름이 깨졌다 할지라도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우드비 얼마나 안도의 한숨 쉬겠습니까? 일단 가져오고요. 얘가 진주어죠. 뭐 하면 좋냐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Get organized도 다시 소재가 넘어왔죠. 정리를 잘하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요. In a way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이요? Not only helps,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주 당신이 대처하도록요. 기본적인 삶의 요구사항들을 대처할 뿐만 아니라 others gives, 주는 방식인 거죠. helps and gives. 이 당신에게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정리정돈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안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거 뭐야?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사십니까? 그거 좋지 못해요. 익숙하죠?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정리하고 살면. 하지만 그렇게 안 살고라는 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답은 이렇게 풀 수 있었고 How about a way? 방식은 어때요? 근데 그 방식이랑 That actually resonates니까요 공명하는 거죠 With what's easy 쉬운 것인데 With your unique brain 그러니까 당신의 독특한 대화 즉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하고 싶은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리를 하면서 살아라 이 소리를 하는 걸 거예요 We only have so much life force니까 우리는 딱 그 정도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So much 기, 딱 그 정도만큼의 힘이 바로 기죠. 그리고 프라이밍 선생님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막 어떤 전문 용어로 잘 안 찾아지더라고. 이런 것들도 이런 용어를 어디서 끌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즉, 다시 말해서, 에너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주도 없어, 심지어. 프라임. 이게 이타직체라서, 동일 명사라는 건 알겠고, 그 다음, 기라는 건 많이 쓰는 동양의 표현이니까 알겠는데, 어쨌든, 프라임이라는 걸 굳이 왜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어느 글인지는 모르겠어, 완전히. 그래서, why, 왜, spend, 보냅니까, it, 에너지를 씁니까, 소비합니까, spend 시간 아니겠죠? performing tasks, 업무를 보내면서 어떤 업무요? That don't match, 어울리지 않는 일. Your pre-wired tendencies니까 당신의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쵸? pre-wired는 이미 본능적으로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랑 맞지 않는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뇌가 원하는 일만 하라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여기서는 정리정돈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How can we learn?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To do this, 그렇게 사는 법이죠. 즉, 정리정돈하면서 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With less stress, 스트레스를 덜 받고, more grace니까 더 많은 우아함을 가지고요. Even 심지어, there, 감히, I say, 내가 말하건데, a sense of satisfaction and pleasure니까, 그 우아함과 덜 스트레스를 받고 우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얘기하자면,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Here's, 여기 있습니다. Where,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Your all organizing skills, 당신 자신의 정리하는 기술들이 can greatly assist, 정말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you, 당신을요. In feeling intact니까요.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느끼도록, 즉 내가 완전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뭐 하면서요? Leading, 이끌면서요. A life, 삶을 이끌면서요. 그 삶이라 there is proactive니까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삶이죠. Rather than reacting니까 반응하기보다는, 나중에 내가 그냥 하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하는 거죠. Purposeful 하니까요. 그리고 또 선뜻 나서서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손상되지 않은 느낌을 받는, 당신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바로 장소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하면서 살라라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기했듯이 전후사전 배경지식 없이, 야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했는데, 그 살고 싶은 삶이 정리된 삶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여기서는 이미 정리를 내려버렸어. 근데 그게 맞아. 사실은 정리정돈을 하면서 살아야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살면 내 시간이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돼. 근데 그런 전후사정도 없이, 게다가 연결사에 역적 연결사도 넣지 않고 그를 엉망진창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심지어 답을 여기서 찾으라고 하니, 이 출제의 의도는 알겠어. 앞에는 부정적인 얘기인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organized를 단서로 찾아서, 얘는 긍정적인 얘기니까 여기 긍정적인 형태를 넣어줘라는 건 조금 너무 터무니없는 문제 쪽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그치, 출제를 하신 분에게 죄송하긴 하지만 선생님은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